안녕하세요. 톡톡 클래시 최연수입니다. 오늘 베토벤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베토벤이 우리에게 남긴 정신적인 유산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토벤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름다운 음악 이외에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0년 가까이 우리에게 남긴 정신적인 유산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베토벤은 다른 음악가에 비해 많은 자료를 남겼고, 그래서 또 베토벤의 추종자들과 연구가들은 그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그가 남긴 자료들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베토벤은 20대 후반부터 그를 괴롭혔던 귓병으로 병이 깊어지자 일반적인 소통이 불가능해서 필담을 많이 남겼어요. 4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노트와 또 악보에 적힌 꼼꼼한 메모는 그의 불행의 원인이었던 귓병 때문에 후세에 이르러서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죠. 물론 자칭 비서인 안톤 슌들러가 400여 권중 136권을 베를린 왕립도서관에 비싼 값으로 팔아넘겼고요. 나머지는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요. 베토벤의 말년까지의 생활사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음악가에게 귀가 점점 안 들려온다면, 그것도 이제 막 인기를 얻기 시작한 작곡가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 20대 후반에 귀가 이상이 생겨서 안 들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침내 32살의 젊은 음악가는 1802년 의사의 권유로 빈 위각의 한적한 도시인 하일리겐트슈타트로 요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절망한 베토벤은 세상을 하직하고자 동생들에게 유서를 남깁니다. 유서에는 죽음의 유혹 속에서 나를 지켜준 것은 오직 예술이었다. 내 안에 있는 음악을 모조리 꺼내놓기까지는 나는 아직 세상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유서를 쓰며 다시금 음악의 열정을 확인한 베토벤은 마음을 다잡고 작곡에 몰두합니다. 물론 이 유서는 붙이지 않고 베토벤 사후의 유물로 발견되죠. 베토벤이 존경하며 배우고 싶어했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나 그의 스승인 요셉 하이든처럼 궁정음악가로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나폴레옹과 프랑스 혁명의 물결이 유럽을 지나가던 시기여서 왕권이나 귀족의 권세가 약해지던 때였고, 또 자유와 혁명 그리고 시민계급이 생기던 때였기 때문에 귀족 세력의 약화는 왕정이나 귀족의 연금을 받는 안정적인 월급제가 보장 안 되던 시절이었고요. 궁정음악가와 프리랜서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기보다는 프리랜서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이었던 거죠. 나중에 베토벤의 능력을 알아챈 교양 있는 귀족들이 서로 모여서 베토벤이 죽을 때까지 연금을 후원하고 또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보수를 주며 거들먹거렸던 한 후작가의 일화가 있는데요. 베토벤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베토벤 스스로가 당신 같은 후작은 넘쳐나지만 베토벤은 오직 나 하나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베토벤의 자존감은 정말 실력에서 나온 것인데요. 참 멋져요. 앞선 작곡가들이 고전주의의 형식에 맞춰진 작곡 기법을 사용했다면 베토벤은 그가 살던 사회적, 시대적 성향이 더해져 표현에 있어서의 자유함과 또 부제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더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의 틀에 매어 억압되고 절제되었던 것보다는요, 표현을 위해 자유로운 시도를 하며 소나타, 협주곡, 교향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낭만주의로 가는 새로운 시도를 한 작곡
작곡가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본 영상에서도 베토벤의 초기 작품 피아노 소나타의 비창이라든지 피아노 협주곡 황제, 교향곡 7번의 형식과 표현에 있어서도 작곡가 자신의 감정이 잘 녹아든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베토벤의 주옥 같은 모든 작품을 망라해서 한 곡을 뽑으라 하면 저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일명 합창 교향곡을 소개합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D단조 합창은 1824년 베토벤이 죽기 3년 전인 53살에 쓴 곡이에요. 그게 마지막 교향곡인데요. 마지막 4악장에는요. 오케스트라 외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독창자 한 명씩과 혼성 합창이 출연해서 또 이는 교향곡 역사상 처음으로 성악이 붙여진 것이에요. 가사는 독일 극작가 프리드리 실러의 환희의 또 기쁨의 송가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소나타 형식으로 된 몹시 빠른 제1악장, 스케르조의 제2악장, 느린 제3악장과 마지막 악장에서는 앞선 3악장의 회상이 이어서 독창, 합창이 환희의 송가를 노래한 것이에요. 성악을 교향곡에 도입하는 등 당시로는 매우 파격적인 시도였다고 해요. 이 합창 교향곡은 사실 16년 앞선 1808년에 작곡한 피아노와 합창, 오케스트라를 위한 합창 환상곡, 심지어는 작은 합창 교향곡이라고 일컬어지는 곡을 만들었는데요. 종종 합창 환상곡과 베토벤 합창 교향곡인 9번 교향곡을 한 무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슐러의 시 환희의 송가에 곡을 쓰겠다는 생각은 사실 1812년부터 구상하였다는 기록이 있고요. 1822년 런던 필하모닉 협회로부터 교향곡을 의뢰받아요. 그래서 2년 동안 만들어서 1824년에 완성되었죠. 이 곡은 그해 1824년 5월에 베토벤이 베를린에서 초연을 하려던 계획과 다르게 빈의 베토벤 애호가들이 무슨 소리야 베토벤이 빈 사람인데 빈에서 해야지 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청원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빈에서의 초연이 마련되었는데 베토벤은 정말 감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청력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작곡한 것처럼 초연에서도 이 위대한 작곡가는 그 자신의 작품을 들을 수 없었어요. 지휘자에게 빠르기만 지시하고 끝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도 듣지 못하고 곡이 끝난 것도 알아채지 못했는데 보통 그 당시에 왕이 출연하면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다섯 번의 커튼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곡은 당시 음악 사회에 정말 즉각적인 영향을 불러왔는데요. 그 다음날 빈 일반 음악 신문에 이 거대한 작품은 형용할 수 없이 장엄하고 영광스러웠다. 우리를 거룩한 예술의 마법 같은 세계로 인도했다고 찬양했죠. 이 곡은 베를린 주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데 2002년 악보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1951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중단되었던 바이로이트 축제가 다시 열렸을 때 지휘자 포르트뱅글러가 개막 공연 작품으로 이 곡이 올려졌고요. 1963년 베를린 필하모니홀 개관 공연에도 지휘자 카라얀이 고른 곡도 이 합창 교향곡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레너드 번스타인이 1989년 크리스마스에 베를린 장벽 철거를 축하하면서 전쟁 당사국인 여섯 나라 오케스트라에서 모인 연주자들로 꾸린 연합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지휘해서 베를린에서 합창 교향곡을 지휘하며 환희가 아닌 자유의 송가를 노래했습니다. 1985년 유럽 공동체 이 시는 관습을 뛰어넘는 인류의 결합을 그린 환희의 송가 선율을 유럽의 노래, 즉 유럽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4악장에 나온 실러의 시에는요, 1785년에 완성된 건데 원래는 자유의 창가였지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상 뭐 자유, 혁명 뭐 이런 단어가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메테르니 정권의 검열을 고려해서 자유가 아닌 환희의 창가로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오 벗들이여 이 소리가 아니오. 대신 더욱 즐겁고 기쁨에 찬 노래를 부릅시다. 평민의 신분으로 본인의 인생을 무에서 유로 스스로를 세운 작곡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은 베토벤. 경제적인 가장으로서 한시도 만편한 날 없이 일해야만 했던 베토벤. 제자였던 귀족의 여인들과의 이루어지지 못한 로맨스로 독신으로 지낸 베토벤. 음악가로서 치명적인 귓병에도 운명에 맞서 훌륭한 작품을 남긴 작곡가. 조카 카를의 양육으로 법정 다툼에서 또 조카의 자살 소동까지 몸과 마음이 편치 않았을 그의 삶을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베토벤은 참 부지런하고 강한 책임감에 치열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악의 열정으로 어느 권력 앞에서도 자존감을 지켰던 베토벤의 인생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뽑은 베토벤의 마스터피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